부장님 어제 회식 끝나고 잘 들어가셨습니까? 아이씨 또 어제 마누라한테 진짜 깨졌지.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차에 없던데? 어디 갔었나? 아 저 부장님 하도 어제 진상을 무시해갖고 먼저 갔죠. 어제 얼마나 포장을 보셨는데요? 아이 그래도 그런 거 다 받아주는 게 자네 일인데 싫으면 뭐 사표 내시든가. 아닙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면 부장님 자리가 제일 먼저 될 텐데 좀만 기다리면 될 텐데. 우리 면접자들도 영어 성격이 별로지? 어차피 망해가는 회사 신입 뽑는다고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래도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99번 면접자가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잠시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빼고 해.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다려주나. 안 그래요, 부장님? 그래도 지금까지 면접 보내도 다 엉망이었잖아. 얘랑 기다려 봐야지. 아, 이놈의 회사고 떼어치긴 해야지. 이런 분들만 주원했어. 아휴, 내 팔자야. 여기 애들 출출 시켜서 면접자 대기실 맞죠? 아, 네 맞아요. 아, 왜 이렇게 늦다고 했어요, 짜증나게. 늦으셨는데 커피 사오실 시간 있으셨나 보네요? 아, 뭐. 한 명 안 온 줄 알았는데 경쟁자가 늘었네요. 그냥 오지 말지. 네, 그럴 걸 그랬네요. 잭 같은 회사라 그런가 대기자도 몇 명 없네요. 건물도 부리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도 이런 데까지 면접 보러 올 줄 몰랐는데 여러 군데 떨어지셨나 보다. 네, 사실 이번이 16번째예요. 그래도 얼굴 좀 펴야 그렇게 똥 치운 표정으로 있다간 요번에도 떨어져요. 이분 혼자 긴장도 안 하셨네?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 제가 이 회사 이사장 손녀거든요. 제가 떨어질 일은 없죠. 어머, 몰라뵙네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콩고물이라도 주워먹게. 오, 참 눈치 없으시다. 그쪽이랑 상종이나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일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대기 시간이 꽤 기네요. 저 2시간 뒤에 면접한 게 더 있는데. 어디요? 엔조이 E&M이요. 어, 거기도 이사장 손녀딸이 면접 본다는데 이리저리 삽질하고 다니시네요. 집에 있으면 이렇게 통비라도 덜 텐데. 이번에 그 이사장 딸이 면접 본다고 해서 위에서 얼마나 압박을 주던지 아무래도 뽑아야겠죠? 뽑긴 뽑아야지. 근데 얘 이력서 꼴 좀 봐라. 엉망이다, 엉망. 얘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쓴 건가 싶어. 어쨌든 뽑긴 뽑아야 되니까 얼른 들여보내고 끝냅시다. 99번, 100번, 101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어차피 다들 떨어질 거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지 마세요. 화이팅! 에드풀 주식회사에 지원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긴장할 거 다 아니까 목소리 떨리지만 않게 잘해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자, 일단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직원 뽑는 데서 지원하긴 했는데 사실 회사가 이렇게 작은 줄은 몰랐네요. 면접관도 두 분밖에 없으시고 긴장은 무슨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좀 넘게 부모님께 빌붙는 중이라 이 회사에 꼭 붙고 싶습니다. 건물이 구린 게 좀 아쉽네요. 아, 옆에 분은 좀 이따가 다른 회사 면접 가신대요. 도전은 좋은 거죠. 커피 사느라 면접도 늦으신 분이.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도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저 아시죠? 대충 격식만 맞추고 이 떨거지들 빨리 내보냅시다. 잴 수 없는 게 이사장 판박이네, 판박이. 박유정 씨는 이력서가 꽉 찼네? 뭐 여기저기서 한 번도 많고. 왜 아직 취직을 못했죠? 뭐 뻔하죠. 연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붕어백도 실력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학성적인 형편없네. 왜 이렇죠? 아, 제가 신토불이 토종 한국인이라 영어에 좀 약합니다. 그래도 토익 320점은 좀 발로 풀었나? 그래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So terrible. 연미경 씨는 우리 회사가 첫 면접이죠? 우리 회사라니요. 저희 할아버지 회사죠. 햄버거 먹기 대회에서 1등을 했네요. 네, 제가 또 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이런 경력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안 되나요?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 햄버거 잘 먹으면 자료 정리를 잘해, 미팅 나가서 말을 잘해. 이런 쓸모없는 친구를 봤나? 여미경 씨 진짜 너무하네. 잘 부탁드려요. 김수현 씨는 오늘 지각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게 됐네요. 오는 길에 목이 말라서 커피를 사느라고. 취직하고 나서도 매번 이렇게 늦을 거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오는 길에 목이 마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회사 들어오면 하는 일이 커피 타는 일인데 회사에서 마시지 그래요?
여직원들이 커피 타려고 회사 다니나요? 저도 남이 타주는 커피 좋아해요. 근데 김수연 씨는 학점이 왜 이렇죠? 학교 다닐 때 뭐 문제 있었나요? 학교 다닐 때도 커피 사느라 지각 좀 했거든요. 그럴 거면 커피 회사에 지원하지 그러셨어요. 당연히 알아봤죠. 근데 지원서 넣는 것조차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제 학점 받아주는 이런 회사 넣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입사 기준이 높여야 된다니까요, 부장님. 이렇게 다 받아주면 안 돼? 고마운 줄 몰라. 다들 수고하셨어요. 저 피곤하니까 얼른 나가주세요. 그쪽 거짓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여쪽은 고자질 정말 잘하시고. 몇 년 짬밥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전 이제 다른 면접 보러 가야 돼서 제가 딱 붙고 여러분들 다 떨어져서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재수없시다 정말. 다시는 저도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꺼지세요. 어쩌고 가세요?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요. 아 저도인데 가는 길 어색하니까 전 삥 둘러서 가더라도 이쪽으로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올해도 인물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별로예요. 아 이거 오늘 좀 완전 시간 낭비했어요 우리. 아 일단은 이사장은 숨겼다. 얘는 뽑는 걸로 하고. 근데 한자리가 비는데 이거 어쩐다. 이게 하나같이 다 도진개찐이라 이거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코카콜라 맛있다 딩동댕동 그냥 얘로 하자.